네, 마태복음 오늘 25장을 보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라도 성도 각 개인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인생 종말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연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제일 처음에 비유가 뭡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열처녀 비유거든요.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종들에게, 신실한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달란트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으로, 또 연약한 이웃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뭡니까? 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인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멀리 떠나신 것 같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다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들러리로 나가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여분의 기름을 채워넣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그냥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신 것을 가지고 가만히 땅속에 묻어두고 기다리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으라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난 예수님만 사랑해, 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나였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세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 가장 잘 집약된 말씀이 저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한 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서 듣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각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토록 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각 개인이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묘비명에 가장 많이 쓰고 싶은 묘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빨리 갈줄 몰랐다. 그런 뜻이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빨리 나이 들고 빨리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이 따라 속도가 다르대요. 10대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더 높으신 분일수록 더 세월이 빠름을 느껴요. 지금도 몇 년도 이름 쓰나, 2017년 쓰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언제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좀 있으면 2019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2월 둘째 주에 벌써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어느덧 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한참 계산해요 자기 나이를. 네, 잊어버렸어요. 60까지는 샜는데 그 다음에서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말 아니면 또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주님을 맞으러 가는 신자의 모습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분의 기름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요. 당시에는 결혼식을 이제 저녁에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물론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결혼 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올 때 친구들과 함께 옵니다. 그러면 신부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 들놀이가 되어서 등을 가지고 저 입구로 마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이제 인도해서 신부의 집으로 이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통 들놀이들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좋은 예복을 입고 등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부들이 등불이 꺼지면은 그 꺼진 사람은 불청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잔치자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 친구들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꼭 준비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갔습니다. 신랑이 딱 정확한 시간에 우리처럼 뭐 6시 갈게, 7시 갈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아주 늦은 시간 또는 새벽녘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에 이 정도는 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이 떨어지면 낭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섯 명은 슬기롭다 그랬어요. 다섯 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면 새벽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섯 명은 미련하다 했어요. 미련한 거 왜 미련합니까? 낮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았던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저녁에 분명히 신랑 친구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인생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낭비하고 놀다가 자기 일만 하다가 급하게 집에서 쓰던 등불을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이미 기름이 절반이나 없어져 버린 등불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을 그냥 불 있는 채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 하는 것이죠. 등불이 꺼지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겠지 하고 막연한 마음으로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왔는데 이 수고가 어딘데 하면서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데 신랑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기름이 좀 넉넉하니까 너희 가진 것 좀 우리에게 나눠주라. 거절을 당하죠. 왜 거절을 당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 슬기로운 신부의 친구들은 다섯 명은 아침까지 버틸 수 있는 양의 기름만 갖고 온 거예요. 만약에 반씩 나눠줬을 때 아침까지 견디지 못하면 신랑이 아침에 왔을 때 10명 모두 등불에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단 한 사람의 신부 들러리도 성공적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야, 너희와 우리 쓰기도 같이 부족할 거 아니, 너희는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고 시장으로 보냈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요. 그래서 다섯 명만 이제 초청받아서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을 닫습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다섯 명이 기름을 이제 사갖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울었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멸망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여분의 기름이 무엇일까? 등에 다 기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등을 들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주일날 예배 출석도 합니다. 다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여분의 기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분의 기름이라고 잡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분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시고 이 여분의 기름을 꼭 장만할 수 있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개개인의 종말의 날에 꼭 성공적으로 주님의 나라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가? 여분의 기름을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여분의 기름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10명의 처녀들은 한결같이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이 등은 신앙의 외형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다 기독교인이죠.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죠. 그 겉모습만 가지고 보면 훌륭한 신앙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이에요. 기름은 뭡니까? 그 신앙인의 내면입니다.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그 내면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바로 바리새인이라.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인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절이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진짜 촛불을 잘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촛불을 많이 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촛불이 이게 뭐 순소재에 불이 붙어가고 난리도 나기도 하고 또 촛불을 끄면 갑자기 막 연기가 오르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해서 촛불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초를 써요. 건전지 넣고 쓰는 초, 이걸 가짜를 쓰기도 합니다. 보기는 똑같아요. 너무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초만, 진짜 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을 때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진짜 불인지 가짜 불인지, 그 안에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믿고 속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처럼 그냥 주일날 이렇게 출석하는 교인인지,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닌 그냥 주일만 교회를 다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등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왜 식어졌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믿음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믿음이 다 드러나냐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 성도들 간의 아픔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그 마음이 식어집니다.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뜨겁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교제나 뭐 단합 때나 뭐 좋은 음식으로 또 좋은 시설로 좋은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빈 껍데기 등이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조그만 시험거리만 있으면 넘어지고 꺾어지고 식어지는 우리 마음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없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있는 신앙생활 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으로 기다림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아멘.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아멘.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래서 다 졸며 또 다 잡니다. 슬기로운 사람도 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신력 강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졸기도 합니다. 예,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만 코 고는 소리도 좀 가끔 나기도 해요. 예, 그러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이에요.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재운 게 잘못이죠. 그죠?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했으면 주무실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의 문제도 있고 또 날씨가 추운데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조는 이유는요, 피곤하기 때문이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신앙생활에도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실족해서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 영적 싸움이 하도 길어지니까 너무 지쳤습니다.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이제 다 저는 충분히 했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만큼 지칠 수도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나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모르시는가? 아닙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잤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졸며 잔 사람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졸고 잔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부탁까지 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두세 번 깨우시다가 몽둥이 들고, 이놈의 자식들아, 네가 그게 믿음 있는 놈들이냐? 니네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애들도 아니고 네 수제자들이 그러면 되겠냐고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절대로 책망하지 마세요. 예,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잠시 졸기도 하고 주무시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열 명의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며 잤지만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왜 없습니까? 낙심하고 쓰러질 때 왜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몇 년 동안 방학할 때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을 텐데 그걸 거절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그 세월은 편했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면 위로하고 맞아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두 손 벌려 그를 끼어안아줘야 하는 것이죠. 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팠기 때문에 잠시 주님을 떠났던 그 세월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있어도, 아무리 정말 지긋지긋한 일을 경험해도, 정말 내가 교회 다시는 나가나 봐라 하는 상황이 생겨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예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처음 믿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새벽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양의 믿음, 이것이 여분의 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여분의 기름을 꼭 가지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합시다. 각자의 믿음대로 심판받는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각자의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와 너희 쓰기에는 다 부족하니까 너희 것은 너희가 사라.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나요. 우리 아내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교회에서 우리 아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아내 자랑을 해요. 또 우리 장모님은 전도사님이에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만큼 가족의 믿음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본인은 나가지 않는다는, 본인은. 그리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복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구원 받겠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해왔는데 내가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그 처녀들이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책망이 있었고 칭찬이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 믿는 자 속에서 가리는 심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충성한 제자 종들과 놀고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 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지혜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야 너희 가서 빨리 기름 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작에 사와야 할 기름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서 사와라, 지금이라도 기름을 사러 기름가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기름가게는 어디입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계속 채워서 버티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름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 장소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곳이 바로 주님 만나는 자리, 예배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습니다. 예배 안에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드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우리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래도 예배 장소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예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성령의 재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재충만을 받을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진 기름가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기름을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천교회도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면서 다 소진되어지고 다 이제 타버린 이제 빈 그릇 가지고 와서 다시 주일을 예배하면서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주간 불을 밝히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토요일날, 수요일날이라도 한 번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재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생활할 때에 박해가 없는 때를 만났지만 어느 순간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분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실족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분의 기름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쓸 수 있는 기름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눈에 보일 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막 주요주요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문제 없는데요. 아무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부르짖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막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러세요? 제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름이 충분히 있지만 여분의 기름을 채우는 중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렇게 기도로 기름을 쌓아놨기 때문에 뭔가 부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찌가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충분한 기름이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이 차곡차곡 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를 쭉 이렇게 출석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때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뭐 듣는 게 뭐 있는 것 같고 유치부 영화부 보내갖고 주일학교 보내갖고 뭐 배운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기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것이 뚝심이 생기고 언젠가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나 믿음 있어요 라고 버틸 수 있는 깡다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은요, 환난과 시험에서 그 진가가 나오고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고 예배 때마다 기름의 재충반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제게 여분의 기름을 주옵소서. 이 여분의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성령의 기름을 주십시오.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냉장고 구하고 자동차 구하고 집 구했던 기도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구하는 겁니다. 이 여분의 기름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죠. 바로 노아의 방주 때문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죠. 그때는 열어달라고 노아 아저씨,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아무래도 그 문은 노아가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말씀 가운데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언제 쏟아지는가? 믿음의 식구들이 기름을 다 준비하고 노아의 방주를 완성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자기 일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놀고 먹고 하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나중에 여분의 기름을 나중에야 사갖고 와서 나 기름 많이 사왔어요 이만큼 사왔어요 하고 했지만 이미 신랑은 들어가고 잔치집 문은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예화고 다 아시는 예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 중 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9.11 테러가 일어나던 그 바로 그날에 자기 사무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무역인들 15명을 초청해서 거기서 큰 회의를 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준비한 아주 중요한 회의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부총재이기 때문에 총재도 있는데
자기가 결석을 하게 돼, 지연하게 돼요.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근길에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커피 전문점에 잠깐 차를 세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가 없는 거예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는 커피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커피 전문점의 직원이 커피를 못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주스는 만들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달라고 했는데 그걸 탈이 난 거예요. 갑자기 탈이 나가지고 30분 동안 화장실만 들락달락들락하고 나가려고 또 나고 회의 시간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이 무역센터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담당자가 별욕을 다 하더니 총재님한테 너는 잘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뭔 짓이냐 하면서 이 미팅을 이제 오후로 하기로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 사람들은 다 건물 밖으로 잠시 나가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테러가 일어난 거죠. 테러 일어난 이후에 그 15명의 세계적인 무역인들이 이유돈 박사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비행기가 꽂힌 그 자리가 그분의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무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도 테러가 났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테러가 난 걸 아는데 건물 안에 사람들이 테러 났는지 몰라. 그리고 아직 뉴스가 막 나오지 않고 그냥 불이 났다고만 나오는 거예요. 건물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터진 그것을 이동 장로님이 보니까 분명히 테러예요. 그래서 가던 길에 차를 돌리면서 거기 가지 말라고 지금 건물이 무너진다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돌려오는 그 사람의 말을 장로님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면서 괜히 길 막는다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빌딩 앞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빌딩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든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마지막 날의 심판의 이야기가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하는 거죠.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손가락질하면서 어제도 괜찮았고 그저께도 괜찮은 오늘 무슨 별일이 있겠냐고 또 간다는 거예요. 또 하루를 지낸다는 거예요. 또 작년처럼 산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주님이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분의 기름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가지시고 마지막 날 주님 나라 입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기다림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